네, 오늘은 마티즈가 아닌 BMW X6로 관측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드나잇입니다. 여러분들, 오프닝에서 보셨겠지만 분명히 미드나잇 마티즈 타고 다닌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건 BMW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 미드나잇 드디어 차를 바꿨습니다. 그것도 BMW X6로 말이죠. 예스! 저도 드디어 BMW 오너가 되었습니다. 오너. 이게 다 우리 지구인님들 덕분이에요. 그동안에 그 조그마한 마티즈에 장비 실어, 나도 들어가, 앞자리 뒷자리 트렁크 다 차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그냥 트렁크에만 탁 싣고 그러고 그냥 바로 관측 가도 돼요. 옆자리 뒷자리 다 비어 있습니다. 이제 옆자리에 이제 뭐 여자친구도 태울 수 있어요. 이제 여자친구만 생기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네 차 맞냐?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 제 차가 아닙니다. 아이씨. 내가 무슨 BMW야. 마티즈는 열심히 끌고 다녀야지. 제가 모는 이 차는 자동차 전문업체 카피아에서 협찬을 받아 이렇게 제가 타게 되었습니다. 카피아, 여기가 어떤 업체인데 이 미드나잇 채널과 콜라보를 하는 것일까요? 카피아, 여기 좀 수상한데? 카피아, 이 무슨 업체지? 안녕하세요. 뭐야, 누구세요? 네, 카피아의 5인용 팀장입니다. 오, 씨야! 와, 안녕하세요. 어디 계셨어요? 아, 뒤에 숨어있느라 아주 그냥 고생했습니다. 우와! 허리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네, 주민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앞으로 오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멈춰서 앞에 타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얍! 아이, 너무 옛날이잖아요, 얍은. 아무튼 감사합니다. 진짜 카피아 덕분에 이렇게 또 제가 좋은 차를 타고 예, 또 좋은 사람과 함께 또 별을 보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카피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저한테 이렇게 또 촬영 지원도 이렇게 다 해주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저희 카피아는 차량 구매에서부터 차량 판매 시까지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토탈 케어해드릴 수 있는 자동차 전문 업체입니다. 아, 그러면은 카피아가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해주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차량 구매부터가 시작이 되겠죠. 차량 구매에 있어서 현금으로 하시든 리스렌트 할부, 즉 금융을 쓰시든 저희가 고객님이 알아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알아봐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리, 그리고 보험, 자동차 용품,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 판매까지도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고요. 물론 훨씬 더 저렴하고 고객분들이 더 이득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은 제가 타고 있는 이 BMW X6,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BMW X6 40i, 네, 3000cc 휘발유 차량이고요. 마력은 350마력, 무게는 2.2톤, 그런데 제로백이 5.5초입니다. 굉장히 빨리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차량인 거죠. 생긴 거는 현존하는 SUV 중 가장 아름다운 옆라인과 뒷 엉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안에도 이쁘고 바깥에도 이쁜 이 차 얼마예요? 네, 가격은 요즘 반도체 문제 때문에 옵션이 빠지고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보통 1억 1500에서 1억 2500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팀장님, 그럼 평소에 미드나잇 채널을 좀 보셨나요? 구독자하고 봤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콜라보를 제의해드린 거고요. 네. 제가 평소에 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별에 관심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전에 이제 명왕성 하트 무늬의 모양의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죠. 아, 명왕성. 명왕성 맞죠? 네, 맞아요. 네, 명왕성. 네, 그 사진으로 인해서 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미드나잇님 채널을 접하게 되었고요. 평소에 천체 관측 같은 것도 좀 해보셨나요? 아니요, 해본 적 없죠. 예전 천체 관측 속에 가가지고 본 적은 몇 번 있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제가 직접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미드나잇 채널로 좀 천체 관측에 대한 지식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따로 망원경 구매도 하시고 뭐 이럴 계획이신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미드나잇 채널이 아주 좋아요. 너무 전문적이지도 않고 딱 무릎까지만 잠글 수 있게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채널인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들에게는. 거기서 명언이 나서 무릎까지만 잠글 수 있는 미드나잇 채널. 그러면 인간 미드나잇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궁금해요.
미드나잇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했었죠. 여러분 궁금해 안 하셔도 됩니다. 채널에서 나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미드나잇님은 차량을 언제 바꾸실 예정이십니까? 어느 정도 좀 떡상을 해야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구님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미드나잇님이 저희 카피아에게 차량을 구매하는 그날까지 콜라보는 계속됩니다. 오,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이렇게 저희 도장 찍는 겁니다. 카피아와 미드나잇 이렇게 한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진짜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가는 곳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충북 괴산에 저희 시골집이고요. 마을에 집이 세 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오늘은 우리 카피아의 오 팀장님과 함께 이 BMW X6를 타고 괴산의 팀장님 시골집에 가서 한번 재미있게 관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달이 너무 밝아서 달밖에 못 볼 것 같지만 그래도 달 한번 진하게 한번 관측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고고! 고고! 자, 빨리 한 잔 드셔보십시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기 구워주셨으니까 먼저. 근데 남자 둘이서 이렇게 불 지펴놓고 술 안 먹어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아니, 아까 전에는 저희가 도착했었을 때는 약간 살짝 날씨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 개고 있거든요. 구름이 걷히고 있어가지고 밥 먹고 나면은 날씨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관측, 본격적인 관측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난 일단 드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드십시오. 네, 일단은 먹고. 네. 아, 진짜 이런 데서 이렇게 고기 먹고 불 다 끄고 별 딱 보면은. 그러니까. 먹는 거에도 진심입니다. 너무 진심이신데. 별에도 진심이지만 먹는 거에도 진심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별 보고 아주 좋아요. 너무 진심이신 거 아닙니까? 팀장님도 애기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런 거 망원경이 있으면 오히려 또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결혼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기들을 위해 샀다가 오히려 본인이 더 빠지셨다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애기들을 위해 샀다는 건 다 개뻥입니다. 아, 개뻥? 그냥 보고 자기 보고 싶은 거를 아. 합리적으로. 네. 아, 그걸 애기한테 이제 다 뒤집어 씌울 거. 그렇죠. 내무부 장관을 설득할 때 내가 갖고 싶다고 하면 아무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들? 지금 여러분들, 결혼하신 유부남님들. 네. 그냥 애기가 필요해서. 저희 첫째 6살 때 변신 로봇 어마어마하게 사줬습니다. 그 애기 주려고 산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어렸을 때 못했던 그 한을 채우기 위해서. 저 또봇 아세요? 또봇? 그 다 모았는데 그 제가 변신하고 싶어서 샀던 거. 아니 우리 이거를 보고 계시는 유부남 형님들 이거 실합니까 진짜?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나도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건가? 아, 다들 똑같아. 다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민현자님은 결혼 못하실 것 같아요. 왜요? 별과 결혼을 하셔야죠. 이 별 보는 낭만. 저 붉은 화성을 보는 것처럼 미드나잇님의 그 님은 저 멀리 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슨 말도 안 돼요. 자, 전부 다 쌈! 아니,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아니, 아, 왕이라니. 그러면 저희 밥 먹고 한번 관측해 볼게요. 야, 우주가 있네. 달에 우주가 있네요. 달에 우주가 있어요. 완전 경이롭죠. 자세히 보시면은 달의 크레이터도 보이고 달의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꿈이 생겼습니다. 오, 무슨 꿈이요? 저 달에 가고 싶습니다. 아, 큰일 났네요. 머스크 형이랑 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형이랑 완전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달에 가기 위해선 우리 지구인들이 테슬라를 살 필요가 있겠네요. 아, 갑자기요? 테슬라가. 갑자기. 아, 테슬라를 사서 머스크 형이 달 왕복선을 편도 5만 원에 갔다 올 수 있게. 뭐라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 진짜. 역시. 화성의 붉은 기운이 보이시나요? 아, 화성이 빛이 어마어마하네요. 살살 옮겨가면서. 거세 사라져요. 그게 크기가 작아서. 안 잡히고. 아, 잡으셨어요? 아, 네, 망경이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엄청 흔들려서 작은 흔들림에도 세차게 흔들려서 멀미가 나요. 화성 이쁘죠?
빨개가지고. 네. 태양 같아. 이렇게 오늘은 카피아와 함께 BMW X6의 시승도 하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관측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망원경으로 진하게 관측하는 것이 처음이신 우리 오 팀장님을 보면서 언젠가 다시 하게 될 카피아와의 콜라보에서는 성운, 성단, 은하도 보여드려서 우주의 경이로움을 더욱 만끽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멋진 차를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바베큐와 천체 관측이라는 낭만 끝판왕들의 콜라보를 직접 즐길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지구인분들 중 자동차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을 도와드리는 자동차 전문업체 카피아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를 타고 다양한 전체를 관측하고 다양한 썰을 풀면서 여러분께 보는 재미와 듣는 재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릴 카피아와의 콜라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지구인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카피아에서 더 많이 더 자주 협찬해 주실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근사한 차를 타고 근사한 장소에 가서 근사한 천체들을 관측할 것을 고대하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체 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